남이 만든 눈사람, 발로 차는 사람은 비정상일까? 존나 로우킥으로 확 해가지고 차면 약간 저새끼? 나중에 나 저렇게 때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가 손주하면 캐릴래? 알긴 하지. 손주하면 캐릴래? 그 비만 유전자 있거나 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남자도 씨바 아~ 기적게 태어난 거 어떡해. 얘 의자에다 바늘을 꽂아놓고 싶어.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외출 타기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편살. 자, 바로 오늘도 불편하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걸 룰을 딱 정하고 갑시다. 진짜 몸살이지 않기. 아, 오케이. 특히 너네들. 저 그러면 소신발언 하나 해도 돼요? 네. 저 최근에 본 DM이 있는데 네. 저한테 젓가락 지적들 하시면서 네. 제발 젓가락 네. 고쳐서 해줬으면 네. 좋겠다고 진짜 거짓말하고 네. 한 20줄로 보내셨어요. 와, 그렇게 와, 젓가락질 너무 지긴다. 아니 남이 사 젓가락질 어떻게 하든 말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언제 근데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엄청 이렇게 길게 보내서 저 언니를 위해서요 이렇게. 존나 싫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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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제일 많이 오는 문장이었네, 참자. 나는 술집 한다고 내가 인스타에 계속. 나한테 꾸준히 DM을 보내. 뭐라고? 제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기독교인 사는데 왜 기독교인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 성경책에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예? 와인 마시잖아요. 취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아 진짜? 교회를 그전부터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술집 차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을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보냈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괴롭힌다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다 답장으로 절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대신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많이 열받았나 보니까. 기독이 원래 답장 잘 안 해주면 되는데 말을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기분 존나 나쁘게 해놓고 기분 나쁘게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이지랄. 아 저는 진짜 기분 나빠요. 아 기분 안 나쁜 사람에서 지도 친구한테 그 말 들으면 개빡칠 텐데 왜 나 공인 아니야? 나 그 엄마 딸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네. 아 인텐션이면은 남이 만든 눈사람, 발로 차는 사람은 비정상일까? 눈사람 논란이에요, 일명 이게. 아 그거 옛날에 사이코패스라고 그랬는데? 맞아. 실제 사례 중에 길가에 놓인 눈사람을 부순 남자친구를 보고 이별을 결심했다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눈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면 동물을 학대할 수도 있고 마침내 폭력은 자신을 향할 거라는 공포를 언급하며 눈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폭력성을 공개했다. 난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 글은 공감이 간다는 반응과 비약이 심하다는 반응으로 헷갈렸다. 그런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사람 크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리 알아요? 눈오리?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난간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걔랑 저 사람이었네. 너가 만든 눈오리?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사회적 피해의식, 남들이 노력해서 만든 걸 뭔가 부시는 게 어떤 쾌감, 약간 이런 건데 뭔지는 알 것 같아. 나는 그 산에 올라갈 때 돌 이렇게 쌓아놓잖아. 아 맞아. 나 그거 보면 부시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위 위에 이렇게 막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럼 내가 어떤 상상을 맨날 하냐면 이렇게 해서 발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시원할 것 같은 거야. 근데 하진 않지. 결국은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장난이죠, 장난. 존나 직구준이지. 맞아. 남이 열심히 노력해놓은 거를 하는 게 재밌잖아, 사실. 이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안에 돌을 넣어놓는 게. 아. 내가 만들어놓은 눈사람을. 그게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게 사이코패스. 그게 사이코패스. 나 생각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이 새끼가 진짜 너무 싫을 때가 있어. 얘 의자에다 바늘을 꽂아놓고 싶을 때.
진짜 내가 그 상상을 한 100번 정도 했거든. 진짜 거짓말. 지금 바늘을 꽂은 다음에 얘가 앉을 거 아니야. 꽉 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바늘이 이만큼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 때가 있어. 그러고 싶은 게 있지. 근데 그 눈사람 돌 넣는 거면 약간 그런 썰 있잖아. 고시원에 내 음식 먹어가지고 거기 안에 설사약 넣는 거 있잖아. 고명 냉장고에 자꾸 내 음식을 뺏어 먹으니까 어떤 새끼인지 모르니까 설사약을 넣는 거. 나는 이거랑 약간 같은. 그 화장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새끼인 거야? 그 새끼인 거지. 맨날 야근야근. 그럼 아까 나온 남자친구가 눈사람 부시는 걸 보고 이별을 결심했다는 거 어때? 뭔지는 알 것 같아. 문진 알 것 같아. 근데 부수는 게 살짝 눈사람인데 에잇 이거는 귀여운데 그 존나 로우킥으로 확 해가지고 차면 약간 달려들어서 그냥 날라차면 아 그렇게 하면 어 저 새끼 나중에 나 저렇게 때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 에이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거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눈사람 있어. 근데 가서 발차기를 해. 내 캐릭터상 웃을 거 아니야 엄청. 존나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평소에 깔려있는 게 저 사람 왜 이렇게 폭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가서 날라차기를 해. 무서워질 것 같잖아. 근데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어떤 캐릭터였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아,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 생활이 생실이 중요한 거네. 근데 약간 나는 그게 공감 능력도 좀 있긴 하지 사실. 남이 만들었다는 걸 보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걸 보면서. 이거를 뭔가 아까 그 잠깐 뉴스 나왔듯이 범죄 심리학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이지 않을까. 과대 범죄 심리학 교수를 불러서 그 사람은 눈사람 부시는 것만 아니라 뛰어다가 오락실에서 뻥치 치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제재된 폭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로 그냥 듣고 넘기면 되는데 과하게 파고들고 오락실 뻥치 치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나중에 제 얼굴에 뻥치 치진 않잖아. 그렇지 그거 모르지. 또 모르지야. 남들의 노력을 약간 한 번에 짓밟혀 내려가는 아, 걸 그치. 보는 게 재밌긴 해. 이 새끼 사이코패스. 아니 재밌. 야 아니 봐봐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막 한 방에 가잖아. 막 되게 한 방에 가고 그거 보면 사람들 속으로 쾌감이 좀 있지. 좀 쾌감이 있을 걸? 내재돼 있는 그 약간 부러움과 질투도 있고 누군가 한 방에 내려가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차 공개를 안 하는 거. 아 그런 게 있네요? 나중에 날아갈까봐요? 날아갈까봐. 아 미리 대비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일부인 것 같아. 맞아 엄청 일부야. 왜냐면 내 주변에도 댓글을 실제로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 내 주변에도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댓글들의 나는 부작용이 나 영상을 중립적인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한쪽 편파적으로 댓글 달려있으면 어? 그런가? 그런가? 나도 그런 생각 들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실제로 우리 이번 불세편살 1화 댓글 내가 막아놨거든? 그래서 댓글 새로 안 달렸어. 계속 욕이 달려가지고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허용한 것만 허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마냥 언론을 장악한 건데 내가 하여튼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나쁘게 보지 않아. 그치. 그냥 그냥 웃기네? 맞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 정도로 보지. 맞아. 뭐 희연이 뭐 개념이 없나니 뭐 내가 나 별명 많이 생겼더라 이거. 스윗남? 스윗한남. 스윗한남. 아니, 그렇게 안 봐. 그냥 재밌게 맞아. 보지.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 소수에 의해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치.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나 진짜 실명제 진짜 도입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 근데 저도 진짜. 아 그럼 너무 좋겠다. 외모도 스펙?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살 못 빼는 사람은 게으르다. 뭐야 우리가? 이게 너네. 일단 외모도 스펙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외모도 스펙. 근데 그거가 나는 맞는 것 같아. 외모가 스펙이라는 게? 스펙. 난 존나 스펙이라고 생각해. 맞아. 근데 사실 이거 가꾸는 것도 노력이야. 사실 맞아. 사람 개개인의 맞아. 선택이기도 하고. 난 그래서 성형을 해서 예뻐지는 사람, 뭐 잘생겨진 사람 욕할 게 없는 게 그 너네도 해. 맞아. 아 뭐 다 뜯어 고쳤네. 어, 막 이러면서 맞아. 사실 맞아. 예쁘잖아 맞아. 하면. 내 주변에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많잖아. 존나 노력하거든. 그치. 밥도 안 먹고. 쉽지 않아. 병원 가고 맨날 경락 필라테스 진짜 온갖 거 다 계속해. 맞아 맞아. 그게 노력이야. 그냥 캠 앞에서 춤춘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사실. 자기 관리 되게 쉽게 본다고 생각하잖아 그거를. 그 나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 하고. 왜냐면 화면에 비춰지는 사람들인데. 맞아. 게으르니까 뚱뚱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질병이 있어서 살이 안 빠지는데 어떡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 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뚱뚱하면 게으르. 맞긴 하지. 뚱뚱하면 게을러. 게으르면 뚱뚱해져. 맞아. 맞아. 그치.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고 어디 나가는 귀찮아하고 맞아.
배달시켜 먹고 늘어져 있고 나만 해도 그랬어. 내가 살 쪘을 때와 빠졌을 때 내가 너무 다른 게 느껴져. 맞아. 살 찌면 막 누워 있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살이 빠져 있으면 옷 입는 데 기분이 좋고. 아 맞아. 옷 입을 때 진짜 기분 좋지. 누구 만나러 나가고 싶고 약간. 그리고 뭐지 이게 뭐 선천적으로 태어난 걸 못생긴 거 어떡하냐 이런 말도 있는데 내 생각엔 그것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뭐 성형을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가꾸고 깔끔하게 하면 그러니까 맞아. 괜찮아. 맞아. 깔끔한 거. 그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있어. 그래도 막 그 비만 유전자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남자도 씨바 키 작게 태어난 거 어떡해. 요즘에 갈짝 잡기는데 딸 잡기고 키 커 보이는 코디 이런 게 자기 가꾸는 거지. 발목이 휘청휘청 너 같은 경우는 병이 있는 거니까 특수한 경우는 빼고 키큰다고 근데 난 그래도 100만원씩 뜬다고 나 존나 질타 받지만 나 그래도 피부과 다니잖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니까 그게 내 말은 뭐냐면 스펙이 스펙이 존나 맞다. 근데 존나 그니까 이 현실이 그렇긴 하지만 현실을 어쩔 수 없다. 그래 이 새끼 어쩌라고. 나 알아 그냥. 그니까 외모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는 거야? 어? 그니까 외모 가지고 정당한데 족같다는 거지. 정당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스펙이 뚱뚱한 분들 그럼처럼 뚱뚱하고 작고 씨발 바다야 뚱뚱하고 키 작고 봐. 안경 끼고 여드름 있으면 다 완전 그냥 안경 나거든. 안경만 끼면 되겠다. 안경만 끼면 돼. 아 나도 족 같아. 난 아토피. 응? 아 아토피. 근데 이것도 내가 노력 안 한 것도 있어 사실. 내가 노력해서 햄버거 안 먹고 이러면 나아질 텐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족 같지만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지 알지? 너의 그 이걸 사회 그러니까 탓을 하지 말자니. 그냥 받아들이고. 내 탓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 탓이야 사실. 이렇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다 존나해. 어? 너 아까 뭐 하자. 정말 이마 넓은 거. 키 작은 거 족 같아. 엄마 아빠 존나 싫어. 그렇지만 반대로 날 머리 좋게 놔줬잖아. 그러니까 족 같지만 또 좋은 점도 있대. 머리 좋은 거에 소리 나. 그것도 족 같아. 놀리는 거 족 같아 그냥. 우주 질서를 위해 싸우다가 어벤져스에게 답을 맞은 타노스는 과연 정말 악인인가? 이게 뭐야? 이거 좀 불편하게 봐야 되는 주제야? 뭐야? 마블 안 보세요. 나 마블 안 봐. 타노스라는 악당이 있는데요. 이온 우주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자연이 파괴되고 다 같이 죽는다 이대로. 그래서 이 모든 전 우주의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겠다. 이래서 막 죽이고 다녀요. 근데 이제 어벤져스가 막아요. 그 내용이구나. 어벤져스는 약간 진보고 거긴 보수네. 타노스 그리고 되게 공평하긴 해. 그냥 맞아. 인구의 그냥 절반. 맞아. 랜덤으로. 손가락을 숨기면 인구 뭔데? 절반이 사라져요. 지가 뭔데? 괜찮아. 배워하잖아. 아니 근데 이러다가 기동님 가족 중 가족들이 다. 난 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아. 아니 다 죽는데 그럼 빨리 한 명이라도. 근데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일단 나까지는 다 살다가 뒤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 그러면 타노스 나쁜 놈이지. 아, 난 괜찮은데 굳이 내가 지금 미래를 위생해야 되니까. 난 계속 솔직히 얘기할까? 말 환경 보호. 나 나까지만 잘 살면 되지. 아니 그거 나 늙었을 때 막 그 막 그 그런 상상 가끔 해. 막 70, 80 됐는데 존나 좋은 기술이 발달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 만에 가는 그런 기술 나왔어. 존나 열받을 거 같아. 내가 여태까지 왔다 갔다 한 건 열받는 거야? 아, 그건 나도 푼다. 막 투명인간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거를 그 새끼들. 투명인간 되면 뭐 할 거예요? 존나 싫어. 투명인간 되면 뭐 할 거예요? 투명인간 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여자 훔쳐보려고. 순간이동보다 투명인간. 나 여자 훔쳐보려고 지. 이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나 이러고 다닐 거 같아. 아니 타노스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제 모두를 위한 선택이지 않나? 근데 나도 기동이랑 좀 비슷한 생각인 게 타노스는 공평하게 반을 다 죽여. 랜덤으로. 근데 그건 공평하다고. 잔인해. 그게 의문이야. 뭐야? 잔인해. 난 싫어. 싫어 어때? 어? 슬퍼. 어떡해요 그러면? 그럼 다 같이 죽어 만약에. 그게 낫지. 이건 뭐야? 아니 남 사람 슬퍼서 어떡해. 오빠. 아 난 슬퍼 싫어. 근데 저는 어쨌든 좀 짜증나는 게 아이언 아이언맨 말해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좋은 슬퍼요. 아니 근데 나는 그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룰렛 돌리잖아 랜덤으로. 근데 나 자신도 돌렸냐 안 돌렸냐. 아니 근데 돌렸는데 자기는 살았어. 그 지구에
이거 하는 사람이면 특권으로 좀 살게 해도 되는 거 같아. 특권 지금 배려? 난 내가 설령 죽는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타노스 너 껴있어 안 껴있어 난 이러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타노스가 아이언맨처럼 멋있었고 그 아이언맨 어벤져스가 타노스처럼 못생겼으면 외모지상주 있으면 여론 존나 달랐을걸? 섹시하다 했을걸? 아기 악당 보고? 존나 이성적이다 막 이렇게 외모가 존나 스펙이네. 우리가 뭐 먹은 게 못생겼으면 뭐 먹은 거야? 아, 나 잘생겼으면 할 말 다 하는. 잘생겼으면 개념. 소심한 남, 소심남. 개념남. 소심한 남. 뭔가 내색남. 신세대 내색남. 재현님은요? 스윗한 남. 지금 스윗한 남. 스포 버팔로. 버팔로. 스포 똑같아. 자. 아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해봤어요. 어 네. 너무 재밌네요. 오늘 좀 솔직해진 것 같아 다들. 진짜. 우리가 오프닝에 조금 자신의 분노 이거를 좀 끌어내서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이거 썰 하나씩 분노했던 거를 하나씩 갖고 와서 화를 내면서 한번 시작. 난 맨날 DM 읽으면 되겠다. 아 존나 오겠다 진짜 죽겠다. 존나 오겠다. 진짜 많이 올것 같은데. 답장 해준다네 시벨로마 이런 거. 말이랑 또 안 지켜요 시벨로가. 맞아. 그치? 또 안 지키네요. 자 다음에 그럼 더 불편하고 신선한 주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편한 세상 편안한 세상 불스텝 편살 안녕.